시드니 다녀온 이후로 오트 밀크의 좀 맛을 알아가지고. 와, 대구 뻘찜을 치킨처럼 이렇게 튀겼대. 한 번 안 먹어본 맛이지. 눌러줘 여기서? 그렇지. 네, 포장이에요. 포장. 이거 맛있겠다. 참깨 크림치즈 꿀. 그치? 야, 밥 안 먹어? 아니, 이거 이따 밤에 먹으려고 포장해서. 얼마나 먹으려고 밤까지 포장을 하냐. 나 그럼 플레인 하나랑 찬꿀 하나 산다. 야, 두 개나? 경북 횟집을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데 가보려고. 이게 부산 분들이 다 다른 데를 추천해줬어. 삼삼횟집? 여기 많이 추천해줬는데. 돼지국밥은 딱 진짜 두 군데로 좁혀졌어. 대국? 무슨 수변 최고 돼지국밥? 거기랑. 그게 좋은 방이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오, 여기는 변기랑 세면대랑 같이 있네. 좋다. 아이고, 좋은데? 쓰레빠가? 전 오늘 바지를 안 챙겨와가지고. 남편 거 이거 입고 있던 거 뺏어가지고 제가 입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 맞고 잘 어울리지? 7부 바지다. 7부 바지. 내가 입으면 약간 4부 5부인데. 너 풍경이 아주 좋아. 삼삼 갑오삼 어떠삼? 별로삼. 일단 한번 이걸로 먹어보자. 돼가지고 일단 회부터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푸짐하지가 않아. 가장 이것저것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맛은 있다, 그치? 맛은 있어. 나쁘진 않아. 3만 원이잖아. 하나 더 줘?
들어간 지 30분 만에 나왔나? 30분 컵? 1시간 컵? 왜냐면 일단 진짜 회랑 밥밖에 안 나와요. 진득하게 술 먹을 그런 곳은 아니야. 추천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맛은 있어. 근데 회는 진짜 맛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 밥을 너무 맛있게 줘가지고 초밥 같은 거 셀프 스시를 만들어 먹는 셀프? 그게 유명한 것 같아. 그게 약간 뭐라 그러지? 그거? 마스코트 같은 거를 뭐라 그러지? 거기 베스트 상품 아니야 트레이드마크 같은 뭐라 그러지? 소마?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시그니처. 아 맞아 맞아 시그니처. 양상 너무 많네. 양상국? 양상국 언제 찍어 양상국? 개콘 양상국? 지금 얘 멸치하고 가자미가 제일 많이 다르잖아. 근데 멸치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 그치? 그럼 멸치랑 부추장? 그래? 일단 그렇게 시켜보자. 죄송한데 손이 이런 제가 할게요. 네네 네. 김에 싸먹는 거 같죠? 원래 김에 싸먹었던 거 같다. 이 요리를 처음 먹어봐. 멸치 회무침을 막 김에 싸가지고 먹는 게 처음이야. 좀 더 넣어. 오,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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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여기서 맥주 하나 소주 하나. 근데 맛있다. 근데 멸치회 괜찮네. 그럼 김에 싸먹는 거 부산식인가? 네, 마음처럼 싸먹어 싸먹어. 맛있네. 거기가 이런 매너가 좋아. 기분 탓해지 그런 거. 그냥 우리 애들이 맛이냐. 얼굴이 안 되면 이런 걸 빼야 돼. 제도? 맛있다. 멸치도 많아. 그냥 멸치가 계속 집혀. 베지터블보다 멸치가 더 싸. 그러니까 멸치가 더 많네. 아, 베지터블 더 많네. 저희 오뎅탕 돼요? 스타일이 빨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이상 사람들 운전하는데 급하던데 오늘. 발만 하고 있는데 그게 5,000원이야? 아 손이 나갔다. 안에 술 안 불러도 가세요. 계속 보면 5,000원 나올 것 같은데. 오뎅탕 너무 맛있다. 아닌데 거기 아닌데 이렇게 많이 안 갔는데 그게라고? 진짜? 이런 거 없지?
근데 그 자꾸 왜 분명히 살 찍었는데? 위치가 맞는 것 같은데? 왼쪽이랑 100% 맞았다. 오른쪽이 안 맞았어. 100% 오른쪽. 저기 안쪽 안 맞았으니까 저기만 붙여서. 아니 여기 아니야. 아 여긴 아닌데. 오늘 추수객인데요. 그 방 호수를 모르겠어가지고 집 9층인데 몇 호인지 모르겠어요. 테스트 해봐. 아 됐다. 바닷가 이거는 뭐 때문에. 안 한 거 같다 아니야. 어, 소금빵이 너무 안 좋은 맛다. 짠. 맛있겠다. 찍어가지고. 맛있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미쳤는데? 이게 뭐랑 뭐에 만나면 있지? 오징어랑 숫다리. 숫다리 오징어? 아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응. 오잉이 뭐지? 과자 오징어 과자인가? 응. 거기에 숫다리 맛에서 입힌 거네. 베스트가 한 점이네. 더 줘? 응. 더 줄까? 응. 부산 사람들은 쌈장에 막 다 나올래. 손 씻었어? 에이. 귀엽게 생겼다 스푼도. 자. 조금해. 4살 차이. 고기는 10살 차이. 액면가가 펜열즈 액면. 뭐야? 강아지 같이 먹어서? 응. 피가 꽤 많이 와. 그러게 피가 많이 온다. 부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나 봐. 대기 116팀. 해운대 암소갈비 예약을 해뒀고 대기가 진짜 훅 빠지더라고요.
소리가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야. 저희 된장 들어갔자 주문 털어야 돼요. 조금만 주세요. 고기 하나 더, 고기 하나 더 주세요. 네. 이게 양념이라서 국간이 금방 파서 계속 갈아주네 알아서. 넣었던 거고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놔뒀던 거야. 주신가? 가는 거냐? 맛있겠다. 맛이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아우 너무 많이 넣었다. 고추. 아 따뜻하다 좋다. 이 양념? 짠 마지막 날 찍어보는 OOTD. 반팔 니트에 스무스보드 가방하고 이게 스커트는 루에브르인데 저번에 소개를 못했어요. 사이즈가 그때 미줌이 품절이어가지고 저한테 기장하고 어떤 이 폭도 살이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스커트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앞치마 하나만 주세요. 어, 이거 뚜껑이야? 어허. 아, 근데 뚜껑이 똑같이 생겼네. 그치. 상관없겠다. 어, 상관없다. 와, 맛있어. 김치 맵다.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조개밥이야, 조개밥. 조밥? 다음 주부터 운동하려고. 와! 그냥 버리는 게 낫겠다. 야! 어, 찰리 채플린 아니야, 이 정도면?